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점 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네. 이제 지난 시간에 뱀띠이셨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무슨 띠죠? 말띠. 말띠요? 자, 말띠 할게요. 자, 여러분, 말띠들이 삼재가 이제 나갔잖아, 무술년에. 그쵸. 말띠들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응? 근데 삼재가 나갔다고 그래서 삼재가 꼭 3년만 딱 나쁘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너무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삼재가 보통 3년에서 그 다음에까지는 조금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뭐든지 우리가 얽히고 보면 청소하는 관계에서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재 나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나 말띠들이 저 전반적으로 운세가 좀 살아난다고 봐요. 올해 경호생 말띠들이 조금 아홉고비를 넘어오면서 운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뭐든지 직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뭐 창업이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성공이 되지 않을까. 경호생 말띠들은 운기가 좋으니까 좀 자신 있게 해봐라. 그렇게 보고요. 무호생 말띠, 42이죠. 무호생 말띠들은 올해는 앉아서 걱정, 서서 걱정이야. 좀 풀릿 듯 하면서 아직 확 풀리진 않아. 그러나 하반기에 가서 가을수에 가서는 조금 풀릴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와요. 하반기에 조금 내가 변동을 주고 싶다. 직장에서 좀 나오고 싶다. 아니면 뭐 창업을 하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문서를 좀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좀 가을수전에 하는 게좀 좋다고 봐요. 병호생, 쉬운 넷대죠. 병호생들 진짜 힘들었어.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 정말 무술년에 좀 합식도 있지만 경호생들이 조금 찰랑바람이 좀 있었고 그동안에 무척 힘들었다고 보는데, 올해는 사업의 어떤 승진도 될수 있고 문서가 늘을 수도 있고 올해는 축하받을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병호생들은 좀 자신 있게 돌진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올해는 기운 자체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갑오생 말띠들. 아, 진짜 많이 아팠을 거야, 갑오생들. 사고액들이 너무 많았어. 그쵸?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신들, 갑오생들, 그동안에 막, 뭐, 몸수도 끓이고, 무척이나 힘들고, 금전으로도 손재가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정말 물 풀리고 실 풀리는 거야. 그러나 3, 4월 달이 가야, 더 좋다라고 봐요, 이 무당은. 문서에도, 자식에도, 올해는 좀 축하받을 일이 있고, 마켓 등급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용기 잃지 마시기 바라고요. 올해 이모생들은 조금 몸수가 걱정이 있다고 봐요. 나이에 조금 여자들은 관절을 좀 조심하고, 남자들은 좀 속에 조금 질병이 좀 따르지 않을까, 또 혈압, 당뇨 이런 거에 걱정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금전 문제나 이런 거는 좀 풀릴 수는 있는데, 올해 좀 질병이 따라서 손재가 조금 날수 있으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